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이가 아까 적어놨는데 어디 도망갔을까? 재무포신이란 말이 있대요. 근데 이거 말을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문자를 써서 좀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혜성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아, 우리가 혜성 볼 일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혜성에 대해서 밤하늘에 이렇게 그 떠있는 혜성을 바라보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혜성을 바라볼 때는 약간 불길한 징조로 봐왔던 것이 관례였는가 봐요. 근데 노나라의 그 신수라는 분이 생각의 관점을 확 바꾼 거예요. 아, 저거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조짐이다,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확 바꾸니까 실제 사람들이 어떤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재구포신은 뭐뭐 공제한다 할 때 그 제자 같아요. 그래서 덜어내는 거고 구자는 옛날 구자예요. 그리고 포자는 널리 편다. 그 다음에 신자는 새로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조금 주저하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조금 덜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널리 폈으면 좋겠다는 게 좀 하나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또 뭐냐? 첫 번째 주 하면은 뭔가 좀 주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만큼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또 복지관 일에 대해서 좀 주도적이 됐으면 좋겠다. 인은 우리가 지금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인간에 대해서 이해, 그리고 인간 조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공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공헌하고, 또 우리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각별히 생각을 하는 그런 말을 그냥 줄여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